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이 밖에 침수에 대비한 대처법을 박기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밑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이 차올라도 배터리가 물에 닿게 되는데 이 때문에 누전 우려가 나옵니다. 하지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 혹시나 물이 배터리로 들어가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방수 및 기밀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습기나 뭐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예,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장마 기간에는 물이 묻어있지 않더라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황색 부품에 손을 대는 건 유의해야 합니다. 또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집중 호우 속에 이용하면 감전이나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 실내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. 이 밖에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같습니다. 타이어 마모 상태와 브레이크,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침수에 대비해 저지대나 하천 주변,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미리 빼내는 게 좋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주행 중 물에 잠긴 도로에 들어섰다면 저단 기어로 속도를 낮춰 벗어나야 합니다. 이미 차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잠겼다면 일단 차를 그대로 둔 채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. 최대한 창문이랑 선루프 등 탈출구를 확보해야 되고 더 이상 시동이 켜지지 않게 된다면 차량 외부나 내부의 수위차가 30cm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.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망치나 좌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창문을 깨 탈출하고 급류가 거셀 경우에는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. YTN 박견입니다.